지난주부터 한국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재배동포 기자대회에는 30여 개 나라 60여 명의 해외 한인 언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재외동포 언론인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다 수렴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어서 지금 우리 법이 투표하는데 재외동포들이 투표하는데 상당히 못마땅할 정도로 만들어져 있고 이에 대해 재외 언론인들은 우편과 인터넷 투표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으며 특히 선거 광고 등 해외 언론들이 갖고 있는 제약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회 이틀째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 홍준표 의원 그리고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 등 각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기자대회에서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시 등이 해외 언론, 특히 미주 한인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예,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느 나라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나 쉽지 않은 그런 세계 정세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교포 여러분 힘내시고요. 서울시는 그동안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갑니다. 가끔 와서 보셨겠지만 참으로 살기 좋고 또 투자하기 좋고 그리고 관광하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종종 방문하셔서 모국의 발전상도 보아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고국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친환경 정책으로 인천시는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발판으로 한 국제적 신도시 송도 건설에 역점을 뒀습니다. 또한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타운 건설이 한창인 인천시뿐 아니라 월드 옥타와 경기도 의왕, 안산시 등도 재외 한인 국제 무역 타운을 계획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제주를 방문한 기자단들은 제주도 측으로부터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대해 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주도에 좀 더 자세한 이미지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제주도 측은 해외 한인들의 적극적인 인터넷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재외동포 언론인협의회와 제주도 측은 제주도 홍보에 대한 MOU를 맺고 참석자 전원은 제주도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토요일 서울로 돌아와 해단식을 갖고 한인 언론 네트워크 구성과 각 언론사들의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